네,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하는 도시 그리고 사람 이야기. 네. 줄여서 김시덕 도사. 첫 번째 시간을. 아, 그 도사야? 여러분과 함께. 아, 그 심과 함께 3프로 TV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야, 이분 오랜만입니다. 네, 한 1년여 전쯤에 이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김시덕 박사님이 네. 아, 이 도시에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들이 숨겨져 있는지 정말 저희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직접 다니시면서 이게 취재한 직접 사진 찍어 오신 본인이 찍은 사진 그렇죠. 그거 보여주시면서 아주 재미있는 도시 얘기들 좀 해주셔서 네. 대전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대전도 갔었고요. 맞아, 대전 부시고. 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앞으로 여러분과 상당 기간 같이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들게 모신 우리 김시덕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네. 건강하셨죠? 네.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도 많이 좀 어떻게 돌아다니셨습니까? 예, 요즘에는 좀 더 넓혀서 네. 충청도와 강원도를 헤매고 있습니다. 아, 충청도와 강원도. 충청도. 아까 대전 말씀하셔서 얼마 전에 부강 조치원 쪽을 좀 보고 왔습니다. 아, 조치원. 세종시. 예, 세종 오송 쪽. 아, 오송. 부강 참 좋은 곳입니다. 예. 네. 아, 부강 가시는군요. 네. 조치원에 예전에 그 청주. 예. 전매청 누는 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아, 신탄진인가요? 신탄진이죠. 아, 대전 신탄진. 쪽이죠. 아, 그렇군요. 범대전이라고 봐야지. 범대전. 요즘 부동산이 또 핫한. 네. 여러분도 뭐 방송 보시면서 여긴 어떤가 이렇게 다 물어보시면 아마 바로바로 답이 또 나올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시간은 못하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 세대들은 보면 서울에서 자라도 그 동네 흔적이 없어졌어요. 저도 이제 서울 올라와서 옥수동, 금호동 그 산동네에 살았더라고. 본적 이 주소지 네. 보면은 없어요. 가면 다 아파트야. 또 비싼 아파트가 됐대. 그때 완전 산동네야. 근데 그 동네. 그 옥수 그쪽이 비싸죠. 옥수 금호. 금호. 어? 네. 주로 이제 그런 데 살았지. 옥수 금호 삼양. 미아. 금호는 정말 상점벽해죠. 그 참 가난했던 동네가 그렇게 비싼 아파트 동네지. 그런 삼양 뭐 미아 느낌이었죠. 금호가 금호 옥수가. 예, 금호 옥수가. 상상이 안 가. 지금 뭐. 거의 강남 수준이죠. 그렇죠. 네네. 잠실도 뻘밭이었던 그 시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유 저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하는 할 때 그때. 저 잠실 일단지에서 저기 동쪽 바라보면 삼전도 쪽으로 논이 있고 눈 물 뿌려가지고 겨울에 썰매 타고 가던. 네. 잘못 많이 하면 귀향 보내던 너 그거. 그렇죠. 거의 뭐 서울에서 한 80년 사신 분처럼 서울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신데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쭉. 그럼 어떻게 시리즈를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까?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 예. 아, 여의도. 여기 여기서부터 예, 시작해 가지고 쭉쭉 넓혀 가 봐. 여의도 너섬. 예. 바로 여의도부터. 해서 서울 수도권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 아, 그렇게 한번 쭉 돌아볼까요, 그러면? 예, 그렇죠. 아, 여의도. 좋습니다. 여의도. 여의도는 원래 있었던 섬이에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뭐 하다 보니 만들어진 겁니까? 그 여의도가 섬이냐 있었죠. 있었는데 이게 섬이냐 아니냐 문제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여의도잖아요, 도. 그러니까 이름은 도인데 이게 겨울 되면은 말라붙어 가지고 색강이 반도가 되는 거죠. 아, 저쪽 남쪽으로 노량진이라고 쪽으로 쪽으로 있는 예, 신길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과연 섬이냐에 대해서부터 따져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남쪽은 사실은 농촌이었기 때문에 교류가 별로 없었고요. 북쪽하고 교류가 있었겠죠. 마포라든지 그렇겠죠. 개화기 때부터 발달은 되니까. 잠실도 마찬가지인데 신천이 지금은 남쪽에 석촌호수 쪽에 있지만 신천 네. 신천 네. 촌 말고 천 네. 지금은 세내라고 하던가요? 뭐? 네. 세내요. 그러니까 잠실 세내요. 네, 네, 네. 거기가 원래는 뚝섬 쪽이 마을이 있었습니다. 신천 마을이 뚝섬? 에이? 뚝섬 저기 뚝섬 강북입니다. 잠실 성수동 성수동 그렇죠 그렇죠. 강북에 붙어 있었던 땅이라고요? 예, 고양군이었습니다. 잠실은. 아따 머리 아프다. 여의도도 고양군이고. 어렵다 어렵다. 여의도도 고양이? 예, 고양군이. 고양은 아니지 않나요? 고양이 100년 전에. 저 일산 고양? 그 일산 고양. 고양군청 저 원당에 있는. 여의도는 거기랑 거리가 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양이었대. 조선시대 고양은 지금 고양이 맞는데 네. 식민지 시대 때 고양군이 거의 현재 서울 북부의 대부분을 모자 씌우듯이 씌웠죠. 아, 서울을 둘러싸. 한양 예. 뺑 둘러서 나머지는 다 고양. 그 양주가 조금 있고. 그래서 잠실까지가 고양군 뚝도면이고 여기는 고양군. 용강면이었을 겁니다. 연세대학교도 용강면이고 여의도도 서울이 아니었고 그렇죠. 경성이 아닌 거죠. 아니었고 아니죠. 잠실은 네. 당연히 서울 네. 아니었고
아니라는 게 노. 그러니까 서울, 그렇죠. 인 서울이 아니라 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여의도가 한양이긴 했는데 네? 이른바 성저심리라고 좀 지도를 보시면 왼쪽 첫 번째 심리? 예, 이게 그린벨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라는 게 바닥저자인데 바깥 네. 성저마을, 성저마을이라는 게 있죠 원래. 그렇죠. 성저마을은 저기죠, 저 일산. 일산에 대화동이 신혼살림 거기서 있고. 한자가만 다를 겁니다만. 아, 제가 그러니까 신혼집이 거기 있었지. 아. 그래서 보시면은 한양이 있고 한양 사대문을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들락날락 하는데 네. 그 바깥에 개발을 억제하는 거죠. 그리고 성에서 먹는 야채 같은 거를 기르기도 하고 무덤을 못 쓰게 하고. 아니 개발을 억제할 필요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거리감도 유지하고 사냥이라는 게 정치적 중심이니까 네. 너무 남겨버리는 걸 막기도 하고요. 아, 그때도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 있습니다. 어. 예, 조선시대 때. 그리고 무덤 못 쓰게 함으로써 일종의 청결성을 유지하는 종교적인.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홍자의 화장터가 성조심리 바깥에 있죠. 딱 바깥에. 여기 제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이 정도. 아~ 은평과 마포 사이 저쪽에 아, 서대문 사이. 아 거기는 성저심리조차 예. 아니었어요? 거기가 바깥이니까 화장터가 있는. 아~ 그리고 내시 무덤 많다고 말하는 초안산 아~ 이런 거기는 내시... 동쪽 끝에. 아~ 그리고 보광동 아실 겁니다. 보광동? 이태원. 이태원. 네. 보광동이 옛날에 버스 종점이었죠. 그렇죠. 90년대 때. 그래서 그리고 남쪽 내려가는 나루터기도 했고 네. 그게 또 여기 끝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종점이 되는. 성조심리 개념이 이어져서 그래서 거기 이태원 네. 공동묘지가 있었죠. 거기 유관순 여사도 묻혔고 그러다가 망우리 이쪽에 확장되면서 망우리로 뺀 거죠. 그래, 이태원 공동묘지가 현재 어디 이태원 저쪽 입구입니까? 아니면 이쪽 그 보광 이태원과 보광동 그 언덕배기 아, 그 사이에 예, 예. 아. 경리단길 그쪽이네. 그리고 조금 더 한남으로 넘어가는 쪽이죠. 아. 요즘 이제 개발 예정지. 진짜 많이 바뀌었다. 진짜 많이 바뀌었죠. 네. 보광동 가시면은 요즘에 그 고독한 미식가에서 종점 수불갈비가 나와서 핫해졌었는데 일본 드라마 중에 한국까지 와서 먹은 게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놀던 분들이 새벽에 이제 가가지고 맛있게 먹어서 떴는데 그거를 일본 측이 PD한테 알려서 취재를 한. 근데 그 지역이 보면은 이제 공동묘지도 있고 그래서 변전소도 있는 게 보광 변전소가 있죠. 노출돼 있죠. 네. 수색하고 보광이 좀 노출돼 있어서 주변 환경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땅끝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변전소요? 예, 전기를 발전소에서 데려와서 이제 소매로 쏠 때는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내리죠. 그 변전을 하는. 네네네. 아. 보광 변전소는 굉장히 그 압도적입니다. 그 경관이. 한번 가보시면 좀 서양무역을 가보면 좋습니다. 어디 보광 변전소 어디 있습니까? 보성여고 있는데 그쪽 어딘가 있나요? 그렇죠, 그 근처죠. 아. 어떻게 두 분은 서로 말이 통하냐? 아, 내가 용산 구민이잖아. 용산 구민. 오래 사셔서 그런가 봐요. 용산 구민 아니야. 그쪽에 아. 보면 변전소가 멀리 있었고 마을이 뒤에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도 집안에 마당에 변전소 탑이 있는 집이 있는데 마당에 그러니까 집 이 탑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집이 만들어지는 거기 야, 집을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네. 아, 그래서 여의도로 다시 네, 돌아와서 마무리만 지으면 그래서 보광동에 지금 그 집을 지을 때 뼈가 네. 많이 나왔답니다. 망우리로 이장을 했는데도 다 못 거둔 게 있어서 아. 그래서 도깨비 불 얘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아 그래요? 50년대 서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사실은 그 해방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피난민들이 맞습니다. 네, 다시 이북으로 못 가시고 맞습니다. 못 가시고 거기다 그냥 집단 거주를 한 거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조심리란 건 그런 개념이다. 아. 근데 여의도는 요 색깔은 안 칠해져 있지만 사실은 북쪽에 붙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남쪽에 붙어 있는 것처럼도 있죠 여의도가 네. 그렇죠. 영등포처럼 가깝고. 사실은 저쪽입니다. 뭐가요? 경제권 경제권이라 그렇고 심리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마포 쪽이다. 아, 행정구역상으로 예. 마포 쪽이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그래서 밤섬이 지금은 완전히 그 고립된 네. 접근 금지 섬이지만 거기는 율도동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었고 그 지명도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밤섬이구나. 아, 밤섬입니다. 율도동. 율도동. 그게 이제 저기 신수동하고 붙어 있는 율도동이라는 행정 단위가 있었고 그때도 섬이었죠? 섬이긴 한데 뭐 이게 한강이 깊지 않으니까 아, 천방 천방 그냥 예, 예. 한 사람이 900명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밤섬에? 밤섬에? 예. 언제? 밤섬이 큰 섬이었습니다. 한 60년대까지. 60년대까지요? 오, 아,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한강 개발할 때 그 폭파시켜 가지고 자재 골재 구했었죠. 밤섬을 폭파시켜서. 밤섬이 서울 시민
그러니까 한양, 경성, 서울 시민들의 해수욕장, 당시 용어로 해수욕장터였고. 해수욕장. 예, 뚝섬과 함께 굉장히 굉장히 유원지였습니다. 백사장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면 뭐 그냥 숨만 나무 숨만 묵어지다 그렇죠. 있던데 뽑으면 모래밭이구나. 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면 아마 집들이 나올 겁니다. 흔적이 이렇게 네모나게. 아, 그래요. 거의 고향 분들은 1년 한 번씩 들어가세요. 추석 때. 특별 허가를 받아서. 그게 고향인 분들은. 예, 아, 원래는, 진짜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예, BBC에서 얼마 전에 찍었습니다. 몇 년 전에. 네. 나 다리 놓고 거기 아파트 지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용도가 지금 밤섬에 용도가 특별히 있나요? 생태학적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굳이 숲으로 보존해야 할? 그 말씀을 뭐 드리려면 이제 그 개발할 때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원래는 이렇게 좀 다이빙을 할 만큼 높은 언덕 절벽도 있었고 아. 선유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꽤 큰 섬이었어요. 한강에 있는. 예. 그러니까 여의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랬다가 이거를 그러니까 파괴를 해서 골재를 할 생각을 한 거죠. 암벽 같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골재를 취치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다 날린 거죠. 그게 몇 년도 불도저 시장 때 김현옥 시장 때 60년대 박정희 때 예, 예. 그래서 그랬고 그 주민들은 집단으로 용강동 신수동 쪽 이주를 하죠. 이주하고. 아, 강제 이주를 당했겠구나. 예. 그래서 부군당이라는 신이 있는데 에? 조선 부군당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부군당. 그러니까 예, 조선 후기부터 한강가 사람들이 믿는 신이에요. 그렇죠. 용산에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체를 알 수가 없는데 당군이기도 하고 이성계이기도 하고 최영 장군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저기 유교는 싫고 내가 믿는 누군가이군요. 그렇죠. 누군가. 누군가 바닷길을 지켜주는 사람. 개성부터 양수리까지 퍼져있는 신앙인데 밤섬도 부군당이 있었어요. 여기 막 공민왕인거나 그런데 이건 공민왕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신은 현재 이 집단 이주활동 옮겨 와서 창천동에 부군당이 있습니다. 창천동? 창천동 밤섬 부군당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가보시면은 검색하면 나옵니다. 밤섬 부군당. 밤섬자의 옆에 거기구나. 그렇습니다. 저 창천동 좀 살았었는데. 거기가 집단 이주지입니다. 율도동 주민들. 그래요. 그리고 날렸고 사실은 이제 섬이 없어진 거죠. 거의 이제 찰랑찰랑 정도까지 모래사장이. 그래서 낮아진 거군요. 그래서 낮아진 거군요. 원래는 큰 섬이었습니다. 이렇게 굴곡도 있고. 그거 볼만했겠는데 만약에 밤섬 자리에 그냥 와 저 기암괴석도 있고 막 그런 다이빙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지금 선유도가 보면 그 하수 처리하다가 지금 공원됐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 이렇게 높이도 있고 놀거리도 좀 있고 거리도 있고. 그랬다가 한강이 다시 이제 서서히 모래가 오면 다시 커진 게 지금 그만큼 커진 겁니다. 거기에 모래가 쌓여가면서.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 지으면은 아마 상습 침수 지역이 되지 않을까. 아니 거기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이제 밤섬 자해를 비롯한 고개에 있는 아파트들이 반대 엄청하지. 우리 한강뷰가 네, 밤섬뷰인데. 왜냐면 서울에서 제일 뷰가 좋은 아파트가 고기라는 거 아니야. 왜냐면 서강대교가 다리가 예뻐요. 아 그래요? 거기다가 저 여의도 스카이라인이 같이 보여.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여의도까지는 아직 예, 도착 못했습니다만 여러 재밌는 섬들이 좀 있었네요. 아, 야 도입인데 이렇게 재미야.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자. 그래서 오늘 아마 이렇게 느슨하게 해온 게 아마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예. 일단 하여튼 그 여의도는 성도심리에 포함됐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고향 정도에 포함이 됐었다. 그 정리를 해드리면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4대문을 지키는 그린벨트에 포함됐었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요 땅 말고 저 율도동 쪽이 사실상 여의도의 대표 같은 강섬 쪽이 예. 그리고 강북이었다. 강남이 아니라 네네네네. 잠실도 마찬가지 네. 신천은 강북이었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네. 그랬다가 이제 식민지가 되고 네. 경성이 되면서 용산의 신도시가 됐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중구 쪽이 한양인데 거기에 용산구가 붙으면서 아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붙으면서 경성이 만들어지죠. 예. 1914년. 네. 그러면서 이제 크게 다섯 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지도 다음 지도를. 네. 이건 뭐예요? 14년부터 식민지 시대. 식민지 시대. 각 시대의 서울의 경계. 아. 노란 게 경성부군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요 1914 써 있는 부분이 한양. 딱 그 글자 네, 부분. 예. 네. 남쪽이 용산이죠. 그중에 특히 신용산입니다. 용산은 산이잖아요. 이 네. 산이 어딜까가 사실은 좀 논란인데 아 용산의 산이 어디 산이냐 예. 그 산이 무슨 산이냐 네. 산이 있으니까 붙은 겁니다. 용산 그리고 신용산이 있는 거고 네. 지금의 대략 효창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쪽이 산을 용산으로 했던 거고 효창에 산이 있나? 약간 나타났습니다. 그, 아 백범기념관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에? 그리고 용산에서 서쪽으로 그 뭐냐 성지 가톨릭 성지 있고 한 지역이 있는데 네. 아 새남터 새남터 그쪽이 살짝 언덕이거든요. 그렇지 그 아. 지역쯤을 용산으로 본 것 같더라고요. 아, 야트막한 산 예, 예. 네. 한강대로 있고 저, 예, 그렇죠. 쪽에 그러니까 한강 용산 잘 넘치니까 사람들이 강가에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정도의 살아, 조선 사람이 살다가 네. 난, 아래 지역을 군사 지역으로 개발하고 주변 배후지를 만들면서 신용산이 되는 거죠. 지금 신용산역이라든지 네네네. 그래서 이게 경성부. 이때쯤에는 이 나머지 요 모자 같은 지역은 대체로 고양군이고. 지금 네. 그러면 저 핑크빛 비슷한 저 색깔은 고양군입니까? 일부는 고양군이고 일부는 시흥군인 거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오케이. 생각입니다. 요 1944 써 있는 부분 정도는 고양군이고. 네. 1936 써 있는 부분도 대부분 고양군인데 네. 일부 양주군이 있죠. 아 오른쪽쯤에. 이 오른쪽 부분에. 네. 그리고 이 강서구 양천구 이쯤은 대충 김포군. 그래서 김포 비행 김포공항이 왜 김포냐면은 그때 김포군이어서 김포공항이죠. 아, 네네네. 서울시가 아니라. 네. 그리고 요 지금 1936 색깔 핑크 칠해져 있는 부분은 영등포군대 대략 신길 대방. 예. 이쪽은 시흥군인 거죠. 시흥. 시흥. 아. 저 시흥시의 시흥 말고. 옛날 금천구청역 전에 이름이 시흥역이었죠. 예, 예, 예. 금천구 시흥동. 거기가 원래 똑같죠. 예? 한문은 똑같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시흥군 옛날 시흥군 이름을 없애기 아까워서 좋은 이름이라서 내린 예. 게 시흥시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시흥군 식민지 조선시대 시흥군과 지금 시흥시는 거의 안 겹쳐요. 대부분의 현재 시흥시는 안산입니다. 복잡한 네. 얘기인데 네. 이게 시흥시가 가장 복잡합니다. 수도권 역사에서. 완전히 옮겨가 버렸어요 이름이. 이 얘기를 천천히 드릴 거예요. 다음에 예, 다음에. 지금 저 분홍색이 1936년에 서울의 확장. 면적인 그렇죠. 건가요, 그럼? 아. 저기 저 1944년 파란색 저건 뭡니까? 여기 이제 마포 살짝 이제 올라가는 부분, 좀 더 잡아먹는 부분. 거기 44년에는 예, 저기가 서울로 편입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해방 직전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 지역은 광주군인 거죠. 경기도 광주. 예, 광주. 광주. 원래 광주는 여기 대충 지금의 강남구 전체가 광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아, 넓은 땅이었습니다. 네네. 넓은 광자 써가지고 아래쪽에 아, 있는 건 빗광자고. 아, 그러면 저 지금 성남 옆에 있는 광주가 그 광주는 지금 네. 작아진 광주고. 그렇죠. 사실 협준 거죠 현재는. 아 예전엔 여기까지도 협주, 광주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광주구 중심지는 가락동쯤이었다 하더라고요. 아 광주 군청 같은 게. 성남도 광주, 강남도 광주. 아 그렇습니다. 광주였네요. 예. 그 가락동쯤 가시면 중대중학교라든지 대왕초등학교라든지 있는데 대왕이죠. 다 그게 광주군의 지명들입니다. 아. 그래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성남에 청계천 철거민들 보냈다가 그렇죠. 예. 시민 봉기 났던 네. 왜 광주 대단지냐면은 성남시도 광주군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광주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대충 다섯 개가 정도가 서울을 포위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이거를 그러네. 서울이 잡아먹어 가면서 지금의 서울시가 만들어졌다. 고양, 양주, 시흥, 광주, 김포. 예, 요 다섯 개 정도입니다. 아... 이제 조금씩 자료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팟캐스트 분 죄송합니다. 그때 영등포하고 도남동이 같이 개발이 됩니다. 도남동? 도남동. 성북구 도남동? 네. 개발이 된다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아...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택지 개발. 그렇습니다. 정말 택지 개발했습니다. 신도시. 신도시. 지금 도남동과 영등포에 보면 꽤 의외로 가로가 정연한데 39년도 즈음에 개발한 대로 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
도남동은 워낙 잘 알려져 있고 저는 영등포를 좋아해서 좀 열심히 보고 다니는데 영등포가 좀 보일 겁니다. 여기가 39년 당시의 영등포 개발지도. 아, 당시의 개발지도예요? 예. 신도시 조감도네. 예, 조감도. 아, 진짜 근데 바둑판처럼 저렇게 돼 있네. 이대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대로. 그래요, 지금도? 이대로 들고 걸으시면 답사가 그대로 됩니다. 저 네모네모 하라는 금 당시에는 그냥 단독 주택들이었어요? 블럭들이죠. 블럭. 예. 아, 저 안에는 저 여러 개 집들이 단독 주택들이 있고. 여기 영등포 청가물 시장쯤이고. 아. 여기 대충 당산역. 아, 여기가 당산역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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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영등포역. 요즘 들고 계신 거 그러면 일제시대 지도예요? 예,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영등포 및 도남 지역 택지개발 지도입니다. 이거를 왜 개발했냐면은 이제 용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주택난을 인구가 많아져서 예, 영등포와 도남을 1호선 라인 따라서 교외 지역을 개발하자. 1호선? 1호선 라인. 지하철 1호선이요? 예, 옛날에 이제 경원선이라든지 뭐 다른 라인이었지만. 예. 경원선과 경인선, 경부선이죠. 그 라인 따라서 확장시키자는 개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경원선 라인 따라서 청량리도 꽤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 외곽 지역인 도남동을 개발한 거고. 그래서 그 지역 가면은 계량 한옥이 많습니다. 계량 기와집. 맞아요. 그때 네. 막 지은 거예요? 맞아요. 그때 겁니다. 제가 첫 답사에 대한 첫 책인 서울선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이른바 한옥, 전 계량 기와집이라 부르는데 99.9%는 20세기 겁니다. 조선시대 건 거의 없습니다. 아, 전통 가옥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 양식을 딴 20세기 가옥인 거죠. 아, 네. 그리고 그거는 서촌, 북촌보다는 제가 볼 땐 도남동 쪽이 제일 많습니다. 39년에 개발하면서 조선인들의 이상적인 거주지로서 개발했거든요. 6인가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집으로. 그래, 거기 꽤 많아요. 보문동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 일대에 네. 퍼져 있죠. 맞아요. 안암동이 대규모 한옥단지였습니다. 안암동 삼선교 그 그렇습니다. 그래, 한옥을 지으면서 옆에 타일로 마감을 했더라고. 그래서 타일은 일제 양식인데 그렇죠. 적중식인 거죠. 아, 적중 섞은 거네요. 적절하게 그렇죠. 지붕은 한옥, 옆에는 타일. 그렇죠. 그리고 중부식으로 그 남부식은 집을 나오면 담이 있어가지고 담을 나가야 밖을 만나는데 네. 중부식은 창문 열면 곧바로 바뀌죠. 골목이죠. 옛날 드라마 보면은 이제 또 찹쌀떡 메밀묵 새벽에 다니면 맞아, 맞아. 창문 열고 돈 주고 받는 아, 맞아, 그게, 아, 예, 이게 도시형 한옥입니다. 아, 예. 아, 원래는 원래 전통 한옥은 그렇게는 안 되는 그러니까, 남부식은 그런 거죠. 근데 중부식은 이렇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여러 지역에 달랐기 때문에 네네, 남부 중부 북부식인데 중부식은 골목 그냥 그대로 나가는 그렇지. 남부식은 크게 해가지고 잡는 땅 많으니까 남부 땅 많죠. 그리고 양반들이 힘이 세니까. 그럼. 근데 여기는 다 평민들 땅이다 보니까 좁고 그렇지. 복닥복닥. 시골 가면 옥탑방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왜? 옆에다 딱 주하나지 있지 뭘 굳이 옥상에 그렇죠. 어렵게 또 방을 왜 빌나? 반지하도 별로 없죠 거의. 전 일본 유학했었는데 유학할 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시조가 시골 출신인데 어릴 때 배울 때 일본인들은 닭장집에 산다라고 외국에서 말한다. 실감이 안 났대요. 우리 집 넓은데 다 넓은데 우리 주변에 딱 도쿄 얘기인 거죠. 아... 그러니까 중부 남부가 다르고 같은 시기라도 도시와 시골이 다르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서촌 북촌 도남동 이쪽은 네? 20세기 중기에 조선인들이 미집에 살 수 있도록 개발한 새로운 양식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전통을 믿고 있는 거죠. 네, 저 때도 집값 많이 올라서 고민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이 뭐였냐면 일본인들이 이제 청계천 북쪽으로 진출을 시작했어요. 한양 경성 내에서. 원래는 남쪽에 사는 거였는데 필동이라든지 충무동, 충무로 네. 쪽에. 그러니까 정세권 같은 요즘에 최초의 디벨로퍼라고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세권. 정세권, 마종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마종유는 개성 개발했고 이런 사람들이 일본인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계량기와집을 조선인이 살만한 가격으로 살만한 넓이로 만들어서 막아야 된다라고 이내 전술을 쳐야 장마를 쳐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한 게 서촌부터 뚝섬까지 쭉 깐 겁니다. 계량기와집을. 아. 그래서 그렇게 쭉 펼쳐 있는 거예요. 아, 지금으로처럼 뭐 현대건설이 그렇죠. 아파트 짓듯이 쭉 깔아버려. 그렇죠, 그렇죠. 이 폭 민중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해야 된다. 네네. 100만호 건설 이런 걸 한 거죠. 똑같은 뭐 찍어서 그렇죠. 거의. 북촌 한옥들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시기쯤에. 근데 이게 워낙에 성공적이다 보니까 네? 이 사람 만든 다음에 자기 살아봤대요. 6개월씩. 그래서 개선하고 또 확장하고. 그래서 워낙에 효과적이다 보니까 총독부에 끌려가서 근무도 좀 받고 그걸 다 뺏기고 그래서 아, 그래요? 끝은 좀 안 좋으세요. 일을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너무 효율적으로 막은 거예요.
일본에 진출. 왜 일본인들도 그 집 사서 살죠 왜? 근데 아무래도 일본인들 습관이 다르니까 불편한 거죠. 조선인의 습관과 비슷한 집들을 그냥 탁 지어버렸다. 재밌네. 네. 재밌어. 야 지금 저희가 이제 네? 첫 번째 시간으로 여의도 한번 얘기 들어보려고 그러다가 여의도는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주변만 맴돌다가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서 일단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맛배기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요거는 그렇죠. 우리 유료로 팝니까? 그러려 했으나 저희가 또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 습관 또 나오네. 그냥 갑니다.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공짜. 자, 우리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하는 도시와 사람 이야기. 아. 도사 김시덕 도사 시즌 1 첫 번째 네. 시간 이렇게 오늘은 네. 정리하고요.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여의도 얘기 한번 진짜 재밌는 얘기. 뭐 물론 이 서울에 사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관심이 되게 많을 거야. 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도시 이야기 또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 도시는 우리 교수님께 또 부탁드려서 그리고 서울 사는 저희도 지명은 어차피 생소합니다. 그리고 저 시대 우리 살아보지도 않았고 몰라 우리도 뭐 도남동 그러면 뭐 잘 몰라. 아 도남동 추억의 동네 도남동이죠. 네. 3% 중에 한 명만 지금 계속 눈시울 척척해서 자 우리 추억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 김시덕 박사의 도시와 사람 이야기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시덕 교수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